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추천을 하는 식당이 있는데 안산 한양대 에리카 근처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식당 거기를 가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차를 탔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죠. 이제 해 되게 빨리 진다. 안산 한양대 에리카 초입으로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답니다. 짜잔! 드디어 제가 가려고 하는 저희 단골 우즈벡 식당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요 앞에 잠깐 차를 대놨고요. 우즈벡 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레이 호온이라고 적혀져 있는 저곳입니다. 저기 2층에 있거든요. 미세요. 메뉴를 한번 봐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건 샐러드 종류인가 보다. 프라이드 치킨이랑 크래커랑 토마토랑 시금치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샐러드. 고기만두가 들어가 있는 스프. 이건 쉴나. 이거는 걸쭉한 육수에 야채 들어가 있는 스프. 이건 볼쉬 라그만. 라그만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 토저 쉴나. 이건 전통 방식. 나린 국수랑 말고기랑 나온대. 베슈발마 국수랑 삶은 고기랑 같이 나오는 거. 플로 이건 볶음밥 같은 거. 어느 중앙아시아 음식점을 가도 거의 실패하지 않는 음식. 나는 요거 카사흐 미트라고 되어 있는 마켄노 카사흐스킨. 삶은 고기랑 육수랑 같이 나오는 거. 물이 생수가 왔는데 이걸 먹어도 될지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이 생수를 갖다 주셨는데 이게 유류일지 무류일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떤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서비스래요. 공짜래요. 가게 풍경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여기는 젓가락도 줘요. 이렇게 보통은 포크만 주거든요. 여기는 젓가락도 따로 나온다는 거. 피클도 주시고 되게 좋아하는 거 칠리 소스. 얘가 뻘겋게 보여가지고 고춧가루 풍물 같은데 토마토 계열 소스더라고요. 시큼달콤하게 먹기 딱 좋은 그런 소스. 이게 제가 시킨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국수. 되게 얇아. 오, 수제비 같아. 수제비 같아용. 얇게 핀 소고기 장조림 할 때 쓰는 그 부위인데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서 육수로 우려낸 다음에 이런 수제비 같은 녀석이랑 같이 먹는 그런 국수입니다. 이거 그 있는데 그 부산에서 얇게 점인 그 밀가루 음식. 아 그래 완당. 그래 부산 완당이랑 비슷하다. 모양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근데 부산 완당이 멸치 육수라면은 얘는 진짜 진한 소고기 육수. 방금 나온 음식은 삼사. 여기 안에 고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뜯어 제껴보면은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고기가 들어가 있다. 아주 이것도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양고기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고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중앙아시아 이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특히 빵. 빵 진짜 맛있어요. 중앙아시아는. 이 쌈사가 조금 느끼하게 느껴지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칠리 소스 살짝쿵 이렇게 위에 덧칠을 한 다음에 드셔주시면 굉장히 또 별미 중에 별미가 된답니다. 그리고 우즈벡의 전통 국수인 라그만. 소고기나 양고기를 이용해서 육수를 낸 다음에 이렇게 면이랑 같이 잡수면 돼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별미 중에 별미. 이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라그만이에요. 아, 이 집 라그만은 한국인들 입맛에 맞추어서 얼큰하게 끓여놓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맛있어. 이게 바로 우즈벡 전통빵. 그래서 이런 문양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죠. 그 혹시 만화 신부 이야기 보신 분 있나? 만화 신부 이야기 보시면은 저런 전통 문양이나 이런 중앙아시아의 문화권의 모습이나 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딱 그 만화에서 나왔던 그 빵 모양 그대로 내 얼굴만에. 그래서 얘를 보통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아까 시켜놨던 라그만이든 완당같이 생긴 육수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대서 먹더라고요. 이제 나온 양고기 케밥. 케밥은 설명 안 해도 알겠지? 뭐 이 맛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맛. 양고기의 그 맛. 하지만 뭔가 이쪽 사람들은 양고기의 그 이상한 야리꾸리한 그 냄새 있잖아. 고기에다가 무슨 짓거리를 해놓는지 그런 잡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 동네가 또 러시아 음식점이랑
러시아 빵, 러시아 술을 파는 곳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하고 러시아 빵과 러시아 맥주를 사러 가볼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가 러시아 맥주 중에 바이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바이칼 맥주가 뭐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3, 4, 5, 6, 7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뭘 표현을 하는 거냐? 알코올 도수예요. 그래서 3도짜리, 4도짜리, 5도짜리, 뭐 7도짜리 몇 도까지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예전에 동대문에 갔을 때 한번 마셔봤는데 굉장히 풍미도 좋고 이 입안에 머금는 그 꽉 찬 바디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서는 편의점을 가도 그렇고 잘 보이질 않아서 잘 마시지는 못했으나 여기 온 겸 해서 바이칼 맥주를 몇 병 사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자, 총 가격은 26,500원이 나왔어요. 라그만이 8,000원, 타실리게 바가 6,000원, 쌈싸 3,000원, 울레프슈크. 여기가 아까 말했던 러시아 빵을 파는 곳. 2,000원. 그림에 나오는 빵 같이 생겼다. 아, 그림에 나오는 빵. 바톤. 바톤 2,000원. 근데 싸다. 러시아 만두. 말고기인가 보다. 맥주 이거밖에 없어. 근데 보드카는 또 되게 저렴하긴 하네. 그 러시아 맥주. 아, 러시아 좀 다음 달에 있을 거예요. 아, 다음 달에. 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 와인 아르메니아에서 왔습니다. 브랜드도 아르메니아에서 왔습니다. 펀드르치크 쌈싸. 저거 맥주 같은데? 맥주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맥주예요? 아, 아니요. 빵 주스. 아? 이게 뭐지? 과일주? 술이에요? 아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주스 같은데 그냥? 소크? 아, 근데 맥주라고 적혀져 있어가지고 알코올 도수 1.2%. 완전 그냥 과일 주스네 그냥. 1.2% 정도는 러시아에서 술이 아니다. 얼마입니까를 스콜카라고 하면 돼요? 스콜카 얼마요? 얼마요? 스콜카 했다. 스파시바. 자, 이렇게 러시아어를 한번 써먹어 볶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써먹어 보면은 이 버릇이 안 들어가지고 힘들다니까.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게 돼. 자, 지금까지 안산 상록구 한양대 에리카 길 근처에 있는 우즈벡 식당도 돌아댕겨보고 러시아 음식과 러시아 빵을 파는 러시안 베이커리도 한번 돌아댕겨보았어요. 맥주인 듯 맥주 아닌 듯 맥주인 척 하는 그런 너 이런 술도 한번 사봤는데 이게 집에 가가지고 무슨 맛인지 한번 홀라당 마셔보고, 아, 이건 과일주구나. 러시아에서는 알코올 도수 1.2% 가지고는 술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구나. 그냥 여기서 물이구나. 아, 역시 마도 루시아다. 뭐 이런 거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아까 구입을 했던 러시아 맥주인 줄 우리는 샀으나 그 종업원 분께서는 이것은 맥주가 아니에요. 보리 음료예요. 라고 하셨던 알코올 도수 1.2%의 트라페지빈이라고 아무튼 저렇게 적혀져 있는 러시아 보리 음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근데 보리 음료가 맥주 아닌가? 그래서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야. 일단 한번 까보고 맛을 봐볼게요. 아까 한 모금 그냥 때리 마셨을 때는 되게 달달하고 그 보리의 풍미라고 해야 될까? 그 보리의 향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맛에 가까웠는데 주스라고 하기엔 또 알코올이 있는데? 러시아 꼬마 아이들은 이런 거부터 마시기 시작하나? 뭐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요렇게 따라봤는데 약간 흑맥주의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거품도 그렇고 메가 발효가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그 거품 띠가 요렇게 나왔죠. 한번 마셔보죠. 이거 그거다. 딱 그거다. 맥콜. 맥콜인데 탄산기가 많이 빠진 맥콜. 거기에 알코올 도수가 약간 살짝 가미가 되어져 있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나중에 러시아 놀러 갔을 때에 너무 강한 술은 좀 그렇다. 맥주도 너무 세다. 달달하게 술 기운 정도만 약간 느끼고 싶다 할 때 요거 마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야혼트거든요. 야혼트 크바스. 요렇게 읽으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 뒷부분에. 그래서 요 녀석을 러시아 맥콜이라고 부르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들 좋은 저녁 되세요. 뿅.